2004년 예배를 강요하는 개신교 학교를 고발하며 1인 시위와 49일 단식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등학생 강희석 군이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해 감독으로 관객과 만난다고 하는데요. 장수정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선생님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부터 예배를 거부하겠습니다. 매일 찬송가로 아침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 1교시 예배, 찬송가 실기시험, 심지어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선 1년간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조항까지. 의지와 상관없이 오게 된 기독교 학교에서 강요된 예배와 종교 수업이 부당하다고 느낀 주인공은 1인 시위, 단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2004년 종교 과목 선택권과 종교 자유를 보장하라는 1인 시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희석 씨가 11년 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미션 스쿨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진짜 자기 몸을 갉아먹으면서 이렇게 좀 사회에 뭐 정의를 외치는 일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부 고발자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당당히 의문을 제기했던 강희석 군은 11년이 지난 지금 변하지 않은 현실에 영화로 다시 한번 화두를 던졌습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주인공 이바울 씨와 타짜 뜨거운 것이 좋아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연기를 보여준 임정은 씨 등이 참여해 어렵게 제작을 마친 미션 스쿨은 오는 15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식도 단식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실 더 컸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친구들처럼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 가면은 막 선생님이 경찰 부른다 그러지 막 앞에 피자 시켜놓고 나한테 피자 먹으면서 너도 먹어라 막 이러지. 2004년 세상에 화두를 던졌던 고3 소년의 종교 자유 선언. 당시 불교계에도 큰 관심과 파장을 일으켰던 강 감독은 어른이 된 우리들이 현재 과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영화를 통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